괜찮겠어? 혼자 자도? 아니요. 용진은 오빠가 옥두면 너무 무서운걸요? 아, 조보아씨? 죄송합니다. 난 뭐 이럴 줄 알았어요? 이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? 나 안심, 등심, 설치설, 제비추리. 아, 그냥 선물이 다 잡아줘. 근데 이게 연기라는 느낌보다 그냥 평소에 하시던 그거를 그냥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 꼬미가 왜 들고 온 거야? 박혜진 씨의 표정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가 그렇죠? 예, 옆에는 당황하신 것 같은데. 박혜진 씨도 숨어 있는 애교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자기야, 나좀 그만 사랑해. 나좀 그만 사랑해. 와, 자기야도 아니고 딱이야. 나좀 그만 사랑해. 저는 사실 이제 남은 여생에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없는 인생을 저는 이제 살게 됐기 때문에 부러워요. 저렇게 혀 짧은 소리, 혀가 이제 반토막이 나서 내는 소리인데 애교 잘하시죠, 솔직히 평소에 잘하시죠? 아니에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저 가까운 분들이랑은 친하니까. 어, 친하니까. 네. 그 친한 분한테 애교 어떤 애교 하세요? 어떤 애교요? 네. 그냥 뭐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비결이요? 네.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. 마음을 담아서. 그러면 조보아 씨는 네. KBS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? 안 사랑하십니까? 사랑하죠. 사랑합니다. 네. 자, 새해 선물 기념으로 제가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애교 3종 세트 한번 선물해 주시면 혹시 그 뭐 트로피 제가 불편하시면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트로피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아, 들고 하실 네, 수 있겠습니까? 이건 제 거니까. 자, 3종 세트 갑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박입니다. 자, 조보아의 애교 3종 세트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자, 두 번째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세 번째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죄송합니다. 아, 예. 아니, 촬영장에 지금 염소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던데, 예. 이게 무슨 일이죠? 아유.